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짚어보고 지나가자, 짚고 넘어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다. 여기는 강철 멘탈 만들기 코너이고요. 오늘은 23번째 육참골단이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참골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살을 베게 하고 나는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 라는 뜻인데요.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에 큰 승리를 거둔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고수와 대결을 해야 될 때, 그래서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승리를 얻는다는 방식이죠. 사실 이 표현들은요, 뭐 중국에도 꽤 많았었는데, 이 중국의 고대 병법인 36개 중에 11번째 계책으로 적전계에 속한다고 하죠. 자,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대장군 전기라는 사람은 이 왕자들과 마차 경주 내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전기에게 어탁하고 있던 이 병법의 대가, 손자병법을 알려져 있죠. 손비는 이 마차를 끄는 말에 상중하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가 모시는 전기 대장군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의 하등급 말을 상대의 상등급 말과 겨루게 하고, 장군의 상등급 말을 상대의 중등급 말과 겨루게 하고, 장군의 중등급 말은 상대의 하등급 말과 겨루게 하십시오. 여기서 손빈이 사용한 계책이 이것인데요. 하등급 말이 상등급 말과 겨루면 질 것이 뻔하지만 두 분의 승리를 위하여 한번 지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전기는 한 번은 지고 두 번을 이김으로써 이 왕자들과의 대결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왕자들로부터 천금을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이대도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중국 고대와 중세의 악부시를 집대성한 악부시집에 실린 계명이라는 시에서 유래합니다. 이 시는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벌레들에게 갉아먹혀 희생했다는 것을 형제간의 우애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우물가에서 자라고 자두나무 그 곁에서 자랐네. 벌레가 복숭아나무 뿌리를 갉아먹으니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죽었네. 나무들도 대신 희생하거늘 형제는 또 서로를 잊는구나. 여기서 이대도강이라는 성어가 생겼고, 병법에 응용되어서 작은 것을 희생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군과 적군은 제각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은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서 단점으로서 장점을 이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로서는 버겁고 해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헤쳐나가야 될 처지에 있다면 육참골단의 자세로 임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종 승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기 바랍니다.